짜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구운 날에 물을 신어요. 여러분, 이제 저기 간판 보이시죠? 저 능고개로 갑니다. 뭐가? 저희 산에 자전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전거를 여기 이 경사진에서 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기봉에 가고 있는데 960m가 나왔습니다. 지금 꺼내 거꾸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 아까는 여기 거리가 그 빨대의 거리가 근데 그 1km 470m였어요. 근데 지금은 410m가 됐습니다. 근데 물은 챙겨 왔나요? 물은 있어요. 네. 뭐야 이거 왜 또 이리로 가? 응? 아니. 네. 왜 또 여기로 왔니? 얘네 이거 흔적 냄새를 맡으려고 한 거야? 네. 아니 이거 왜 일로 이렇게 넘어가냐, 그지? 네. 여기는? 네. 지금 이제 지향산 전망에 다다랐습니다. 아까 전에 다다랐는데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고고! 아빠는 왜 이렇게 느립니까? 또 오르막인데? 네. 저기 또 계단도 있네요. 왜 아빠한테 붙어있으면 어떻게 알고? 더워 더워 더워. 네, 힘이 빠졌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관악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이, 띵공. 네. 현재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한 2km쯤 왔나요? 네? 어, 저희 정자가 보입니다. 저희 정자가 보입니다. 평검한 아빠님. 너무 평검한 아빠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평검한 아빠에서. 아, 이제 내려가자, 이제. 이제 여긴 내려가는 데잖아. 코드는 쉬었습니다. 이제 코드 너무 쉬워서 이제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야, 먼저 가봐. 아이고, 어. 네. 큰일 날 뻔했다. 네. 이게 내려갈 때가 그게 더 위험한 거야. 돌뿌리에 채이거나 그러면 이게 내리막에는 경사가 져 있잖아. 그러니까 평지에 넘어지는 것보다 경사진데 넘어지는 게 더 위험해. 그리고 내려갈 때는 너 다리 힘이 이제 풀려 있어. 다리 힘이 풀려 있어.